오늘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한결 부드럽습니다. 낮 동안에도 10도 내외까지 기온 오르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한 대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각종 화재 사고에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 오르면서 큰 추위 없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8도, 대구 11도까지 기온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요. 수도권과 충남권은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 건조함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불씨 관리 더욱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동안에는 구름 많은 하늘이 이어지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걸리기도 더 쉬워집니다. 게다가 요즘 많이 건조하기까지 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기 더 쉬운데요. 오늘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생활가습, 휴식, 비타민 보충 등으로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